혹시 여러분들 그 명란젓 좋아하세요? 저는 명란젓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명란젓은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명란젓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이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보러 가보시죠. 원래는 저렇게 냉동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1톤 정도 가거든요. 러시아산이 70%, 미국산이 한 30% 양자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1차 염지를 하는데 5단계에서 나오면 계면란이 됩니다. 1차 염지된 계면란을 절임에서 절여내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먹으면 맛이 되게 진한데 그래도 한번 맛을 한번 보시면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감칠맛이 강하고 네. 가수 맛도 느껴지죠. 지금 여기는 이제 선별 과정. 형태가 갖춰져 있는 종명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형태가 터져 있는 거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에서 모양까지 내놓으면 자동 포장 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네, 네. 위에는 이제 고춧가루 토핑. 포장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동 랩핑이 돼서 저렇게 됐습니다. 랩핑이 잘 되도록 눌러주는 기계 시스템. 여기 금속 공책이거든요. 그래서 라벨링까지 해서 중량이 미달대로 쳐내고 너무 오버대로 저희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터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여기 모아서 나중에 다시 재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피부 명란을 만드는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안에 껍질을 제거하고 명란만 담겨 있기 때문에 짜서 드시면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란젓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에게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근소였습니다. 안녕.